그래프에서 연립 방정식에 해. 두 1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연립 방정식에 해야. 야, 교점이 연립 방정식에 해가 돼. 교점이. 그래서 이제 요 이게 지금 연립 방정식이 두 개가 있잖아. 두 개. AX 더하기 BY는 C, A-X 더하기 B-Y는 C. 그러면은 요걸 그래프로 그렸다. 그래프로 그렸다. 만나네. 만나는 점이 뭐야? 교점. 요게 P, Q지. 교점이라고, 교점. 그 요거를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해가 요게 되는 거야. P, Q. 그러니까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좌표가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된다. 자, 이거 이제 중요하고 알아놔야 돼, 이거. 문제 보자. 그래프를 보고 연립 방정식 해고하기. 22번. 주어진 그림과 같은 직선을 그래프로 갖는 두 1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지금 그래프가 나왔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래. 그래프의 교점이 연립 그래프의 교점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돼. 그래서 아 요게 교점이 나왔네. 교점이. 그러면은 자,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연립 방정식의 해가 돼. 교점이. 그럼 교점이 여기잖아, 여기. 요거는 x축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y축 좌표는 3이겠네, 3.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지. 그 연립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y는 3. 교점의 좌표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뭐 간단하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돼. 교점의 좌표가 연립 방정식의 해가 돼.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로 2번. 주어진 그림과 같은 직선을 그래프로 갖는 똑같이 연립 방정식의 해. 연립 방정식은 그래프에 뭐가 돼? 교점. 교점. 그러면은 그래프의 교점 만나는 점 요거네 요거. 그럼 x축 좌표 얼마? 2. 그럼 x축 좌표이니까 교점의 좌표는 x축 좌표가 2고 그다음에 y축 좌표는 1이네, 1.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는 2,1이지. 2,1.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해는 x는 2, y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2, y는 1. 그다음에 3번 보자. 자,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하라. 연립 방정식 해는 뭐랑 같아?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랑 같다. 교점의 좌표. 자, 교점의 좌표 요거네 요거. 그럼 요거. 그러면 x축 좌표는 뭐냐? x축 좌표는 마이너스 3. y축 좌표는 4.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4야. 해는, 이건 교점의 좌표고, 해는 x는 마이너스 3, y는 4.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 문제. 23번. 다음 연립방정식의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라. 야, 그러면 이거 구할 필요 없이 연립방정식 해는 뭐랑 같다고?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 요거랑 요거, 요거. 그럼 X축 좌표 1, Y축 좌표 1.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뭐가 돼? 1,1이 되는 거야. 이게 교점의 좌표고. 그럼 해는 X는 1, Y는 1.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어려운 거 없고. 아, 이거 해설이 있구나. 교점의 좌표가 연립 방정식의 해니까 X는 1, Y는 1. 그래서 X는 1, Y는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로 2번. 자, 이것도 똑같아.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연립 방정식의 해. 아, 연립 방정식의 해는 뭐랑, 연립 방정식의 해는 뭐랑 같다고? 교점의 좌표. 교점의 좌표랑 같다. 자, 교점은 요거네. 그럼 좌표는 뭐냐? X축 얼마? 4. Y축 좌표는 2. 교점의 좌표는 4,2지. 그래서 해는 X는 4, Y는 2가 해가 된다. 가로 3번. 자,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하라. 연립 방정식 해는 뭐랑 같아? 교점의 좌표.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랑 같다.
교점이 좌표 구해보자. 여기는 X축 얼마? 마이너스 4. Y축 얼마? 3. 그래서 교점이 좌표가 마이너스 4,3이 돼. 마이너스 4, 그럼 X, 그러면 해는 X는 마이너스 4, Y는 3. 이렇게 풀면 된다. 다음에 몇 번이냐? 24번. 다음 연립방정식의 두 1차 방정식 그래프가 주어진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B 값을 각각 구하여라. AB. 근데 지금 이거 교점이 나오네, 교점. 그러면 AB 값을 구해야 되는데, 교점이 나와. 그래프의 교점은 해랑 같아. 방정식의 해. 그러면은, X축 좌표는 얼마냐? X축 좌표는 3. Y축 좌표는 마이너스 2네. 따라서 해는 뭐가 되냐? X는 3.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니까 3, 마이너스 2라고. 3, 마이너스 2.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요식에다 집어넣으면은 A가 나오겠네. A. 자, 그러면 거기다 집어넣어. 집어넣으면은 X 더하기 AY는, X도 가로 쳐야겠다. 이거 밑에다가, 여기 있구나. 연립방정식 해가 X는 3. Y는 마이너스 2니까 대입을 하는 거야. X 더하기 AY는 5에 대입해. 그러면은 X에다가 3 넣고 Y에다 마이너스 2 집으니까 마이너스 2에는 5가 되네. 그럼 이거 이항시켜.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2A는 3이 넘어가면은 빼기 3 되니까 5에서 3 빼니까 2가 되네. 그럼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 다음 똑같아. X는 3, Y는 마이너스. 이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X에다 3 집어넣으면 3B 마이너스 2는 1. 그럼 요거 2항. 2항 시키면은 3B는 3이 되지. 그래서 B는 얼마? 1.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B가 1이 된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의 교점, 그게 해니까 그걸 이제 방정식에다 집어넣어서 푸는 문제야. 그 다음에 24번 마찬가지지. A랑 B 값을 구하래. A랑 B. 야, 그러면 해를 알수 있잖아, 해. 그래프의 교점이 해라고. 그러면 X축 좌표 얼마? 2. Y축 좌표는 1. 즉, 교점의 좌표가 2,1이라고. 그러면 해가 돼, 해. 야, 그러면은, AX, 그러면 이제, 일반식의 해가 뭐가? X는 2고, Y는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해. 위에 식에다 대입하면 x에다 2 집어넣으면 2a, y에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은 2 마이너스 2 2항. 2항 시키면은 2a는 뭐냐? 2가 되는 거지. 2. a는 얼마? 1. 그래서 a는 1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x 2 y 1을 밑에 식에다 대입해. 밑에 식. 그럼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a 구하는 거, 여기는 b 구하는 거거든. 대입하면은 x에다 2 집어넣고 y에다 1 집어넣으면은 b는 3. 그래서 a는 1, b는 3이 되는 거야. 하나 더. 24번. 그러면은 이것도 AB 값을 구하는 건데, AB 값. 자, 그러면은, 이 교점이 나왔네, 교점. 교점의 좌표가 방정식의 해라고. 그러면 요점은 얼마냐? X축, 하나, 둘, 셋. 마이너스 5가 되네? 마이너스, 그 다음에 Y축 좌표는? Y축 좌표는 2지. 그래서, 해가 X는 마이너스 5, Y는 2가 되는 거. 이걸 집어넣는다고. 그러면은 여기 A가 여기고 B가 있으니까, 먼저 요거를 첫째 식에다 집어넣어. 첫째 식에다 집어넣으면은 X 더하기, 그럼 X. 그러면은 X 가로치고, X 더하기 AY는 A 곱하기 Y. 하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 그러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고, Y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야, 2. 자, 집어넣으면 A 값 나오겠네, 그러면은. 그 하면은, 마이너스 5 더하기, A 곱하기 2 하면은 2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요거 2항. 2항 시키면은 2A는. 넘어가면 더하기 5지. 2가 되네. 그럼 A는 얼마? 1. A가 1 나왔네. 자, 그래서 위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위에다 집어넣어가지고 A는 1이 나왔고 A는 1. 그다음 밑에다가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엿다 집어넣는 거 엿다. 요 식을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어. 두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자. 그러면 X 더하기 5Y는 B니까 X 더하기 5y. 5y는 5 곱하기 y지. 그 열마다 b다. b. 그러면은 똑같아. 마이너스 5를 x에다 집어넣고 2를 y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그게 b라며.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더하기 5 곱하기 2 하면 10이지. 그게 b지. 근데 그 b는 얼마야? b는 그럼 5네. 마이너스 5 더하기 10이니까 b는 5. b는 5다. 그래서 b는 5. 여기가 이제 B가 5가 되네. B는 5. 아, 그럼 다 구했지? A는 1, B는 5. 이렇게 푸는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것도 똑같지. AB 값 구하는 건데, 그럼 AB 값, A는 여기 있고 B는 밑에 있네?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보니까, 야, 요 교점에 해라고. 그러면 X축에다가 수선 내리자. X축에다 수선 내리면은 얼마냐? 마이너스 4. 그니까 이제 x는 이 해가 마이너 x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y축에다가 수선 내리니까 만나는 거 이것도 마이너스 4네. 그래서 y도 마이너스 4가 돼. 이게 해라고 이게. 그럼 요거를 위에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a가 나오겠네. 밑에다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겠지. 그럼 먼저 위에다 넣자. 위에다가 지금 위에다 a 구하려고 이제 위에다 집어넣은 거 a 구하려고. 그럼 위에다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a 곱하기 y는 4. 그러면은 마이너스 4를 x에다 집어넣고 마이너스 4를 y에다 집어넣어. 그러면은 이제 a 값 나오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4, 여기 마마니까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 a 곱하기 4니까 4a. 이건 얼마다? 4다. 이거 이항. 이거 이항 시키면 4a는 넘어가면 8. 그러면 4 나누니까 a는 2네. 아, 그러니까 위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a가 2가 나왔어. a가 2. 야, 그다음에 이제 밑에다 집어넣는 거야. 밑에다가. 왜 b를 구하려고 b. 밑에다 집어넣어. 그 밑에다 집어넣으면은 bx. 그러니까 b 곱하기 x 빼기 4y. 4 곱하기 y는 얼마다? 마이너스 4. 그 밑도 똑같아. 요거 마이너스 4, 요 마이너스 4를 x에다 집어넣고 요 마이너스 4를 y에다 집어넣어. y에다. 자, 이렇게 집어넣자. 자, 그러면은 자, 집어넣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은 이거는 b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b가 되지.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네. 플러스 4 곱하기 4 하면 16. 그건 얼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요거 이항. 이항 시키면 마이너스 4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네.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여기 b만 남지. 그 b는 5네. 아, b는 5. 밑에는 b는 5다. 그래서 ab 값. a는 2. b는 5.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a는 2, b는 5.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 5번. 다음 연립, 이것도 똑같네. AB 값 구하는 건데, AB 값. 야, 그러면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네. 그럼 요거, 야, 그래프를 보니까 교점이 뭐가 돼? 해가 된다고. 그럼 X축에다가 수선 내리면은 5. 아, 그럼 X 좌표가 5다. 그러니까 X는, 해가 X는 5가 되는 거. 그 다음에 Y. Y에다 수선 내려, Y에다. 수선 내리면 만나는 점 3. 3이, 그럼 Y는 3. 요게 이제 해가 되는 거야, 해. 그러면은 요거를 위에 식에다 집어넣으면은 a가 나오겠네. a. 그러면 이제 집어넣자. ax. 그러면은 ax는 a 곱하기 x 빼기 5y는 5 곱하기 y 하면 얼마다? 0. 0이다. 0.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다가 요 이제 5를 x에다 집어넣고 3을 y에다 집어넣는 거야. 3을 y에다 집어넣으면은,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a 곱하기 5니까 5a가 되고, 빼기 5 곱하기 3 하면 15는 얼마다? 0이다.
요거 2항. 2항 시키면 5a는 넘어가면 15네. 양변은 5로 나눠. 양변 5로 나눠. 그럼 a는 얼마? a는 3. 아, 그래서 a는 3이다. a는 3.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밑에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b가 나오겠지, b. 그럼 밑에식에다 집어넣자. 밑에식. 아, 밑에식에다 집어넣으면은 6x니까 6 곱하기 x 빼기 by는 b 곱하기 y 값이 얼마다? 15다. 15.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5를 x에다 집어넣고 3 y에다 집어넣는다고. y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6 곱하기 5 하면 30 빼기 b 곱하기 4 b 곱하기 3 하면은 3b. 그럼 얼마다? 15. 이거 2항. 2항 시키면 마이너스 3b는 넘어가면은 15 빼기 30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네. 15.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b의 계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은 b는 얼마가 되냐? b는 5가 되네. 아, 그래서 b는 5다. b는 5. 그래서 a는 3. 비는 5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다음에 다음 단원 들어가자.